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을 예리하게 살피고 법조문을 꿰뚫는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버클리 법률 사무소. 제가 미국 유학 생활 중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그때 마침 버클리 법률 사무소 쪽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을 꼼꼼히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객들의 큰 만족. 버클리 법률 사무소. 제8회 한일의 날 기념식 일부 행사가 13일 화요일 올림피아 주청사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8회 한일의 날 기념식 일부 행사가 13일 화요일 올림피아 주청사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 앞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시작된 행사에는 영사관에서 이수원 영사가 참석했으며 박남표 장군, 제렐라 레텔라를 비롯한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각 한인의 서북미 총연합회 등 기관단체장 약 30여 명이 모여 한국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영을 기렸습니다. 제인슬리 주지사를 대신해 제양군인회에서 메리 폴프스가 참석했으며 쌀쌀한 날씨에도 고령으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한 참전 용사들은 카네이션을 헌화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What do I think about this ceremony? I think it's quite unique. It's really needed, and I think it's a great benefit, primarily because we're not getting any younger, you know. And I think the war was never ended, so I'm trying to bring in those members that have served in Korea after we left in the 50s to join my organization as well. So.